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습니다. 어제 CPI 쇼크를 떨치고 하루 만에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역시나 한 번의 충격으로는 강한 주식시장 열기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감가부터 보면 다우지수는 0.40% 올랐고 S&P 500지수는 0.96% 상승하면서 또 한 번 5천선을 찍었습니다. 또 나스닥지수는 1.30%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등락엔 엇갈렸습니다. 애플은 0.48% 빠지면서 부진했던 반면에 엔비디아는 지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죠. 어제 시총 4위 자리에 올라선 후 오늘은 장중 알파벳을 추월하면서 시총 3위 자리를 넘보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시총 1위 자리에 등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저커버그 CEO가 메타의 헤드셋이 비전 프로보다 낮다고 자평한 코멘트가 화제가 되면서 3%가량 올랐고 또 테슬라도 오랜만에 2%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로는 어제 시장 반응이 너무 과도했다는 분석들이 나온 데 있습니다. 또 강세장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죠. 전문가들의 발언을 보면 월가의 저명한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CPI 지표가 계절적인 요인에 매우 민감하다면서 시장은 어제 예상치를 소폭 웃돈 CPI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기업 실적이 잘 나오고 또 미국 경기가 견고하게 유지만 된다면 주식시장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죠. 또 지난해부터 시장 흐름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펀드 스트레치 CEO 톰 리도 여전히 증시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어제 언급했습니다. 연준 위원도 시장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비둘기파로 알려진 오스탄 골스비 연은 총재는 예상보다 높은 CPI가 나왔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가 없다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몇 달 동안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면서 시장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히 제약적일 수 있다는 코멘트를 내놓은 것을 고려하면 금리나 내러티브는 확실히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달 말에 나올 PCE 물가 지표로 쏠렸습니다. 연준은 물가 흐름을 판단할 때 PCE 지표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이 지표가 낮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행히 전문가들은 PCE 물가가 CPI만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29% 올랐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물론 이는 직전 달보다는 소폭 오른 수치긴 하지만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PCE에서는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최근 CPI 지수를 끌어올렸던 의료 서비스가 PCE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PCE가 CPI보다는 낮게 나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어제 급등했던 국채금리도 다소 안정세를 되찾았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0.05%포인트 떨어졌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오름세를 멈췄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6, $81에 거래됐습니다.